안녕하세요. 저는 네, 백델데이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오늘 그 불금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특히 이제 그 백델데이라는 그 행사의 일환으로 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잔잔한 가운데도 여러 파문이 일어났던, 그래서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키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만든 민용근 감독님 아마 이제 그 영화 개봉하셨을 때 만나 뵈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민용근 감독님과 또 영화를 제작한 변승민 클라이막스 스튜디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그 감독님과 대표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먼저 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용근 감독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울메이트 벌써 개봉한 지 한참 된 작품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용근입니다. 저희 3월에 개봉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극장에서 상영되니까 또 되게 새로운 기분이 들고 또 특히 인디스페이스를 좀 애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디스페이스에서 또 소울메이트가 상영이 되고 이렇게 GV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를 제작한 변승민입니다. 늦은 시간이고 또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저희 작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갑자기 커졌어요. 대표님, 사실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별로 없었죠. 사석이 아닌 자리에서. 아, 예, 그렇죠. 오늘 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각오를 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 뭐 궁금하신 부분들과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알려졌던 어떤 속얘기, 네. 그리고 이제 속얘기? 감독님의 시선하고 다른 부분에서 드릴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작품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오셨을 텐데 100대 초이스 10이라는 그 선정으로 이렇게 수상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개봉했던 그 작년부터 올해 이제 그 6월, 5월 말까지 개봉한 작품들을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10편의 작품을 이건 진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작품들이 있었겠지만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 영화가 구현한 지점들 그리고 이제 그 노력했던 지점들을 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작자와 감독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그 기준으로 선정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10편의 작품에 선정이 됐는데 먼저 감독님께 백델데이 올해 4회째거든요. 그전에도 좀 인지가 있으셨었는지. 네.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영화들도 선정이 된 영화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작품을 좀 뜸하게 만드셔가지고 한 번도 초청이 안 되신 거였죠? 그럼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시리즈와 영화를 스크린을 오가면서 많은 작품을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만든 작품 중에서 DP 같은 작품은 완전히 백델에서 거들떠도 안 보고 떨어진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이제 그 만들다 보니 백델데이에 초청이 되는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는 백델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네. 네,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소울메이트 이전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에 시리즈가 없었지만 뭐 방법이란 드라마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여성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초대받고 또 소울메이트 말고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작품 중에 정의라는 작품도 있었거든요. 네, 강수영 배우님. 예, 이렇게 두 작품 다 백델데이에 하여튼 초청돼서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을 이제 그 만드시면서 사실 이제 그 초반에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연출자께서도 의도한 바가 있으셨겠지만 두 분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 나누면서 기획했을지 어떻게 이 작품이 사실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어떤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같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초반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봄에 그 변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영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중국 영화가 있는데 이걸 리메이크를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을 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는 들어보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주신 이후에 영화를 봤었고 영화가 좋았는데 처음에는 고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게 저보다는 뭔가 그 더 많은 그 여성들 사이의 디테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여성 감독님이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제가 뭐 그 전에 작품이 또 이제 뭔가 해화동이고 네. 조금 결이 좀 비슷한 제안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고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다시 만나 뵙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보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사실 어떤 한 장면이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무언가 볼 때 감정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캐릭터가 생각이 나고 이런 편인데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두 번째 보고 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떤 좀 부분이셨는지 이게 그냥 제가 개봉했을 때도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 원작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화도 그렇고 이제 거의 영화의 후반부에 둘이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고 먼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의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영화를 만들 때도 그랬고 개봉했던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정도 수위로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네. 개봉 한 3주차 된가 제가 GV가 있는 날인데 영화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상 개봉하면 영화를 또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GV 하기 전에 객석에서 영화를 봤는데 뭔가 되게 크게 가슴을 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안을 받아서 그 장면을 볼 때 왜 여기서 마음이 동했을까라고 하는 게 물론 어떤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만나게 되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 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각자의 인생에서 바닥을 친 사람들의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소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서 정말로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뭐 일이든 관계든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순간을 겪고 난 뒤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의 감정이 제가 어떤 겪었던 어떤 시기와 되게 맞닿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뭐 가장 큰 감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네.
아마 이제 감독님께서 그 감정이 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이 영화들을 또 확장해서 구성하고 만들고 미소와 하은의 이야기들이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캐릭터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 감독이 더 이제 이런 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그 역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민용근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으셨던 거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다른 이제 동시대에 활동하는 여성 감독님들도 있지만 이게 남성 감독님, 여성 감독님에 대한 구분보다는 이 이야기를 잘 표현했었을 때 누가 가장 이상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감독님이랑 일을 같이 한 동료 이전에 감독님 영화의 팬이었거든요. 그 해화동이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이전에 단편들을 저는 오히려 다 대부분의 단편들이 아마 부산에서 첫 공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운 좋게도 다 스크린에서 볼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감독님은 인물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과 영화 안과 밖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솔된 표정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받았고요. 언젠가 그 인물들의 얼굴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야 되는 영화를 기획하게 된다고 하면은 민용근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시대에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장르물이나 여러 상업적인 작품들의 홍수 속에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좀 따뜻한 작품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따뜻한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포괄적이지만 오랫동안 위로받고 싶을 때 또는 시간이 지나서도 꺼내볼 수 있는 작품을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길게 꺼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안정적이지만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귀다듬어두면서 소통을 할수 있는 감독이기에 주저없이 감독님한테 이 작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상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워낙 이제 그 원작에 있는 작품이나 아니면 이제 그니까 웹툰 원작 그리고 아니면 이제 또 창작물의 작품들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그 다른 그 회사에 계실 때도 이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뭐 리메이크를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많이 좀 손을 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항상 그런 거에 조금은 그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한번 다시 어떻게 이 작품을 한국에서 한국의 창작자들과 같이 조인해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안녕나의 소울메이트 같은 작품은 굉장히 규모 면에서도 많은 관객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제 이 작품의 의미에 반하는 좀그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작자로서 냉정하게 보셨을 때. 일단은 그전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객 수가 많이 든다라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착각했던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런 네. 공식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고 저도 이제 회사를 하기 전에 투자 배급사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이러이러한 흥행을 한 어떤 배우가 있으면 좀더 편하고 이러이러한 흥행을 한 감독님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에 잘 됐던 장르 이런 작품들을 타성에 젖어서 선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기준으로 선택했던 작품들이 하나씩 이제 그 데이터랑 다른 모습들로 관객들하고 만나면서 아, 이제 좀 새로운 도전?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관객들한테는 더 새로울 수 있는 장르랑 배우들의 조합, 이야기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이 작품의 원작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작과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좀더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그 여성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저는 확산돼서 이 작품을 다 보고 났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가장 나답게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거는 네. 이제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작품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연출을 하실 때, 각색을 하실 때, 새롭게 이제 리메이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88년에 태어나서 그 98년의 어떤 그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현재에서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원작과 굉장히 다르고, 지금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여성 아니면 이제 젊은 그 층 이런 것들, 이런 그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중점으로 둔 부분들이 어떤 거였는지, 지금의 관객과 조우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이제 그 한국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담아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뭐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떤 감정적인 동기는 있지만, 그 영화에는 사실 그거 말고도 어떤 되게 수많은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에 대한 디테일들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 경험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은 시나리오가 버전이 크게는 세 가지 버전의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대도 각각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88년생의 미소와 하은이 됐는데, 이제 그 시기를 살아왔었던 그 동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쓸 때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취재가 한번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진 못했었고, 이렇게 건너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었어요. 근데 어떤 두 분의 이야기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친구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계속 같이 자라왔었고, 근데 이제 그 두 분은 명확하게 어느 시기에서는 사랑이라고 느끼고, 이제 관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조금 넘어서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둘의 관계를 무슨 어떤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과시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이 관계 자체의 소중함을 서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뭐랄까 우리가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언어로 규정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조금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규정되느냐 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그 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 관점, 그리고 뭐랄까 너무 목소리 높여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안으로 많이 삭히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답이 온 편지를 읽었는데, 이렇게 어떤 대단한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닌데 그 편지를 보고 되게 많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안에 이제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여성과 여성의 어떤 관계들, 뭐 친구든 뭐 다른 어떤 관계든 볼 때, 저는 뭐 남성이긴 하지만 남성의 관계랑은 좀 다른 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저도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과시적이지 않고 그런 만큼 오히려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관계의 어떤 질감 같은 거를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이 완성된 영화로 이제 관객에게 와 닿았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읽을 거리들이 많고 그 겹겹의 레이어가 많아서 오래 두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인생 영화가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제작자로 봤을 때는 이게 규정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거의 공룡처럼 좀 멸종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감독님의 이제 그 고민들을 어떻게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어떤 영화가 완성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셨는지 같이. 일단은 서로가 같이 보고 싶은 영화라는 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최초의 관객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그 시기에 보고 싶었던 유형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시장에서 바라는 어떤 선도 강한 영화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모든 것들은 산업적인 부분들도 이 정반합의 어떤 시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많은 강한 맛, 매운맛 안에서 저희 작품 같은 어떤 본질의 가까운 다른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관객분들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더 많이 느끼는 게 명확한 선과 질문과 답이 명확한 영화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이 흔히 저희가 말하는 입소문 그런 것들도 연관돼서 뭐 N차 관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흥행 공식들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시도할 거 좀 더 빨리 해보고 빨리 배우고 더 강화시켜서 다시 만들자라는 모토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할 때는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장르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장르 안에서도 그 남성의 서사가 없고 캐릭터가 구체적이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여성들이 주도하는 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하셨었는지. 사실은 저의 이런 신념이 있더라도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특히 상업 장편 영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본과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들이 여러 군데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제 책임과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판단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작품에 대한 단점들을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투자 과정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한 해석들, 이제 다음 시대에서 관객들이 원하는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시도라 이러한 저희들의 목표 지점에 동의해 주시는 배급 관계자라든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끝까지 재밌고 의미 있게 그 최종적인 세일즈까지 진행을 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아마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그러니까 뭐 해화동을 비롯해서 그 전에 이제 단편들을 보면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 감독의 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하셨고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그 결 때문에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자기 판단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감독인지 비슷하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되는 영화의 어떤 장르 혹은 결들이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아동을 만들고 나서도 그 뒤에 이제 제안받았던 영화들이 있었는데 조금 어떤 비슷한 결이나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뒤에 다음 작품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의 영화를 사실 만들고 싶었고 네네. 뭐 그렇게 이제 개발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소울메이트를 다시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따뜻한 결, 뭐 섬세한 결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스스로 이렇게 규정되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또
뭔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고민하긴 했지만 소울메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한 그 무렵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영화의 외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전혀 다른 결의 어떤 영화나 뭐 시리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굳이 애써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그 변화 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지금의 다양성에서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 측면에서 성평등의 영화에 대한 그 인식이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그 영화계 내 환경도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동을 만들 때만 해도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 고민 내지는 좀 질문을 하지 않았던 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그때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화동에서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그 여성 캐릭터가 그 사랑, 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좀 차근차근 밟아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또 이게 확장성, 관객의 만남에 의해서 확장성에서는 좀 더 많은 주류가 되는 그 남성 서사에 좀 묻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갑갑함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제 그 소울메이트를 개봉을 했을 때 그리고 관객과 만났을 때 조금 변화,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체감을 하시는지. 네. 아마 해화동 만들 때는 이제 어떤 여성 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어떤 인물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소울메이트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영화로 준비할 때는 여성 서사라고 하는 어떤 용어 말이 없었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샘솟으려고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던 초반부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여성 서사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느껴지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소울메이트를 만들면서 이게 원작이 또 다른 매체가 아니라 영화이기도 하고 모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규정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구속이 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떤 여성 서사에 대한 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덜어내고 나서 그냥 캐릭터로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백델데이 행사를 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이런 어떤 여성 서사라고 하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무언가 약간의 그 규정에 대한 강박이 있는 과도기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여성 서사라는 말이 없었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처럼 이제 그 여성 서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고 감독님 말씀처럼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시기도 올 거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맨날 하는 얘기가 백델데이가 잘 되려면 백델데이가 더 이상 없는 날이 와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취지를 창작자인 감독님도 공감하신다는 생각이 네, 한층 더 드네요. 아마 이제 그 이런 영화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사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그 표현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그 부분을 연기할 배우들도 더 많이 발굴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굉장히 부쩍 좀 기분이 좋은 것들은 여러 장르들 아니면 이제 여러 서사들에서 좋은 여성 배우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역할들에 있어서 굉장히 타입의 어떤 전형적인 역할을 하던 배우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게 지금의 여성 서사가 주는 선물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소울메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또래 배우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었는데 특히 이제 김다미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참여하는 시기가 마침 또 이제 그 마녀를 막 끝내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작품들이 아직 이제 그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이 시나리오의 어떤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호감도 있었겠지만 마녀는 또 대표님이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 또래 배우들의 어떤 풀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도 하셨고 가능성을 좀 생각하기도 하셨을 텐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우들은 또 어떤 좀 반응을 보였었는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또 다양한 시나리오나 책들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저도 체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의 아니게 마녀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투자팀장으로 담당하게 됐었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걸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원래 작품을 이제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서 조민수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이 있어요. 사실 그 배우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떤 나이대의 배우가 그동안 많이 보여줬던 악역의 캐릭터였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박훈정 감독님이랑 여러 번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의 시도로 저희가 꼭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남성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감독님도 동의를 하셔서 여성으로 바꾸자라는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렸고 그러면은 어떤 배우가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도 같이 작업 피에타라는 작품 보면 이제 조민수 배우님이랑 같이 했었을 때 네네. 배우님 이름을 말하자마자 너무 좋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조민수 배우님한테도 이 작품들을 제안드렸을 때 저희한테 한 요청이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썼던 대사를 하나도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대로 나한테 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거를 나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작품에 선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작품이고 그 과정 중에서 아 굉장히 사소한 질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결들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을 마녀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작품을 같이 했던 신인 배우였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떤 젠더를 넘어서서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의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새로운 그 상업 영화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작품을 할 때 그러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한 또 새로운 세대의 배우랑 같이 하면은 더욱더 의미와 이러한 것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좀 갇혀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면모만 보여줬던 배우들을 제작자나 감독님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서 그 결들을 살려내는 작업들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소울메이트뿐만이 아니라 작업했던 모든 작품들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관객 여러분들께도 또 이제 그 이 작품 보시고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뭐 이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백대데이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궁금했던 지점들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질문하신 분들께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소울메이트 각본집이 나왔거든요. 네. 이 두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네 각본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와, 네 제일 먼저 드신 분을 먼저 드릴게요.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고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뭔가 참고까지 해서 있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를 이 미묘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라는 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사랑이나 우정 그 애매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감정이 느껴지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는 우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보여주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고요.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 감독님의 단편인 고양이 춤도 너무 재밌게 봤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뭔가 우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여기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미묘함을 담아내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사실 어떤 언어로 규정하더라도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름 붙일 때 사랑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소와 하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물론 이제 어떤 친구로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선의 우정보다는 더 나아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그 언어를 먼저 두고 이 관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름을 우정이라고 붙이든 사랑이라고 붙이든 그거를 떠나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사용돼 왔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떤 제목을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형태로 지었지만 그런 질문도 해주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 꾸미지 않아도 그리고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들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미소에게 있어서는 하은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은이에게 있어서 미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제작자로서는 소울메이트가 감독님에게 변승민 대표님이신 건 거죠? 민용근을 가장 민용근답게 만들 수 있는 제작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다시 영화 시작할 때 단편 할 때부터 10년도 더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투자 팀장으로 계실 때도 같이 개발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소울메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리즈도 같이 또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는 뭐랄까 제가 되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기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랄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제 또 이 맡은 직책 때문에 그런 어떤 브레이크를 걸 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를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느끼는 바들이 디테일들이나 어떤 감성들이 조금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로가. 운동하시는 분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섬세하시고 그런 결들이 굳이 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 영화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뉴웨이브 같은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이 발굴되고 그때 그것들을 만든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창작자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시선도 있었지만 제작 시스템 제작자들이 그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고를 하고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그 흐름이 좀 맥이 좀 끊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가 그 부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분이 변승민 제작자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이제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시리즈들도 좀 다양한 이제 그 작품들이 결이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소울메이트 앞에 두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최근에 또 아카데미 장편 그 부문 그쵸 네 외국어 부문 이름이 국제장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 한국 부분에 부문. 한국 대표로 또 네 가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변승민 대표님께는 그 영화 감독 소울메이트가 민용근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감독님들하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떤 뭔가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좋은 동료로서 작업을 이어가고 싶은 감독님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거 이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편하게 상의하고 그 편하고 자유로운 거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거를 리스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즐거움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갈 수 있는 오랜 동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럼 한준이 민용근. 저는 당연히 민용근 감독님. 네. 다음 자리 다른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변승민 대표님이랑 한준이 감독님이 같이 토크하는 일은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답변을 네, 굳히도록 하고 저희 두 번째 그 각본집의 주인공을 그러면은 네. 아, 네. 맨 앞에 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백델데이는 오늘 처음인데요. 네, 오늘이 시작이에요. 때문에 네, 오늘 네. 왔거든요. 네. 소울메이트 작년에 만나고 사진첩을 찾아봤는데 3월에 개봉하고 4월에 무대 인사랑 지뷰를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또 뵈서 그리고 저는 밀수를 올해 여름에 되게 많이 봤고 밀수의 주인공 중에 한 분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클레맥스 대표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지브이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걸 만드신 분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소울메이트에서 궁금했던 거 다시 또 보니까 생각나는 거 제주도가 배경이잖아요. 제주도가 아니고 도시였으면 또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인데 제주도가 그들의 터전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감독님. 1차적으로는 그 미소와 하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만한 어떤 거리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 물리적인 거리 플러스 좀 심리적인 거리 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들 때문에 이제 제주도가 처음 생각이 났었고 나중에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쓸 무렵에 한번 가서 제주도도 되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뭐 협재 쪽에도 가보고 서귀포 쪽에도 가보고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의 미소와 하은이 있을 만한 곳과는 어떤 약간의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영화의 저희 촬영지이기도 했었던 제주도 동쪽에 이제 구좌읍에 뭐 종달리 하도리 뭐 요 동네에 가서 네네. 좀 며칠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좀 영감을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가긴 했었지만 그때 제주도 가서 어느 정도 머무르는 시기에 구체적인 어떤 장소들도 정해지기도 했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인물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저 영화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전반부의 질감은 굉장히
여름의 느낌이고, 그리고 그 약간 습도가 높은 어떤 우거진 나뭇잎들,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어떤 젊음의 느낌, 되게 찬란했던 시절의 어떤 느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질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 도시의 느낌과 굉장히 대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주도로 설정했고 이제 그 지역을 실제 촬영 장소로 썼습니다. 네. 제작비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작품에 꼭 필요한 거였고, 저희가 사실은 제주도에서 하면서 태풍들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아, 네 번, 다섯 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개면 찍는다라는 정신으로 되게 좋은 그림들을 같이 한 촬영 스텝이랑 잘 뽑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 롱디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볼 텐데, 사실 저희가 각본 집이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 세 번 마지막 각본 집을 받으실 분은 변승민 대표님께서, 네,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아, 여기요. 네, 그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눈물이 나가지고 이마를 박박 치다가 거북목이 완치가 됐는데 진우는 몰랐고 미소는 알았던 하은이 오른쪽 볼 점처럼 감독님이 화면 너머로 그 미소랑 하은이를 연기했던 두 배우를 보면서 특별하게 보였던 점이나 혹은 끌어내고 찍어보고 싶었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실제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들과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작업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만나서 별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만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 가지 수다를 떠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담임 배우가 말할 때 어떤 습관이나 뭐 어떤 특이한 어떤 취향이나 그리고 뭐 손이 배우의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지금 뭐 기억에 막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손이 씨가 글씨를 쓰는 글자체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저는 그냥 손이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뭐랄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랄까 이 시각적인 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꼭 영화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한 기특한 시간들에 대한 선물이야라고 하는 글씨도 사실은 손희 씨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고, 뭐 예를 들면은 기특한이라는 단어도 그냥 하은이 아니라 뭐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한 거죠. 그냥 실제 캐릭터를 대입을 시켜서 그랬었고, 뭐 담이 배우 같은 경우도 뭐랄까 약간 되게 무심한 듯 하면서 되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캐릭터랑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미소 캐릭터는 시나리오에 써있을 때 미소의 고유의 캐릭터도 있지만 영화에 최종적으로 담기게 된 미소는 그 다미 씨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제 모습들이 많이 녹아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두 배우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영화 보시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찰들을 통해서 캐릭터들이 또 좀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저희 그 아차상으로 각본집은 없는데 그래도 질문은 하겠다 하시는 분께는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한 분, 여러분이 드셨죠 지금? 네, 네. 전적 좀 들어주실래요? 네, 잘 안 보여요. 그 네. 저랑 일렬로 뒤에서 세 번째. 네. 뒤에서 세 번째 줄. 네네. 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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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원작은 이제 그 7월과 안생이죠, 이제 그
그 소설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수입된 이제 중국 영화 수입된 제목이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고 근데 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제목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되게 아련함들이 있고 그 아련함이 주는 정서가 영화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 두 미소와 하은이라고 하는 두 캐릭터의 관계에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게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이 갖고 있는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어떤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를 핵심적으로 가져와서 그 단어 자체가 제목이 됐었던 경우인 것 같고요.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처음부터 소울메이트였고 끝까지 이제 소울메이트가 됐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지금 두 분이 드셨군요. 네. 저 맨 끝에 분과 지금 네 번째 줄 분이 계시는데 대표님 어느 분들이면 될까요? 네. 끝으로 갈게요. 어려운 건 다 넘기기.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궁금한 게 원작도 있고 소설도 있고 한데 이제 감독님도 그러시고 대표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섬세하신데 어쨌든 이거는 어떤 그 스코어를 받아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스폴리오라는 게 어쨌든 존재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감독님과 또 하나의 그 제작을 하시는 대표님과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대척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는 감정적으로 어쨌든 그 우정과 사랑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격정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님이 이제 좀 다른 결을 제작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뭔가 네. 네. 그 제작자와 연출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느냐. 네. 보통은 있게 마련이니까 분명히 두 분이 이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신 지점에서의 사실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어떤 뒷부분에 어떤 궁금한 지점 그리고 뭐 스포일러 관련된 지점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러닝타임 같다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네. 이 작품이 많은 관객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저희가 산업적으로 흔히 말하는 어떤 회차랑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스코어랑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기준선에서 나와야지 우리 작품들을 많이 이제 보내줄 수 있는데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감독님의 편집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몇 분이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아니요, 지금 훨씬 길었어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럼 뭐 불화 이런 분 크게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조금은 다른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앞에 다른 버전의 두 가지 이야기도 되게 좋아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어떤 격정적인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작의 영화가 좀 그런 격정적인 느낌이나 좀 날것의 느낌들이 더 강한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의 어떤 틀을 크게 바꾸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라고 하는 게 스토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같은 스토리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장르로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격정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발산하거나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되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응축된 감정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 가장 더 큰 동력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고, 그게 원작 영화와의 어떤 장르적인 차별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로만 보면은 뭐 비슷한 틀의 이야기일 수도 있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되게 전혀 다른 반대편의 쪽에서 접근한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선택의 지점에 있어서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이렇게 제작 전반을 또 이렇게 통솔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를 읽는 좀 결이 더 풍성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미루어하는데, 이 두 분께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또 이렇게 백델대의 관점에서는 이 두 분이 어떤 작업을 하실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 같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 행사가 지속되는 한은 두 분의 작품들이 다시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너무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다양성의 관점의 기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실천을 하시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시리즈와 영화를 다 오가고 계시잖아요.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현을 할 때 조금은 다른 이제 그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역으로 그런 기준을 요구받기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애둘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에 영화에서 로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회사 로고가 약간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회사 창립 초기부터 어떤 이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백델데이 색깔이네요. 네. 굉장히 이제 차갑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수를 위한 시선들을 항상 겸비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제 그 색상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싶고요. 저희 회사에서 작업하는 작업들로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랑은 저희가 시리즈를 이미 찍어서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전종서 배우가 나오는 어떤 감성과 액션의 요소가 섞인 영화가 네. 이제 감성과 액션이 섞여요? 네네.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이 됐던 전선희 배우가 이제 촬영한 시리즈물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우분들과 작업한 다양한 어떤 유형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현재 시대의 뭐 플랫폼이라든지 환경에 따른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아는 글로벌 OTT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이게 저희 국가에서 소비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여러 국가에 확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체감이 들 만큼 확산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가의 문화 그리고 어떤 인종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무지에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한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습을 넘어서 경험을 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만들고 볼 수 있는 작품들의 어떤 층위들도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시각 자체가 변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시리즈에 대한 다양성이 넓어지면서 훨씬 더 이걸 향유하는 시청자나 관객분들이 이 앞에 서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일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 해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분의 365일이 얼마나 바쁠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백대데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거든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울메이트님이 지금 이제 그 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 사실 이제 그 창작자로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조항들을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감독님 안에 이런 시각이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장착되어 있고 그런 작품들의 결을 살려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또 소울메이트로 많은 관객들과 만났는데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작품 만들어 나가실지 어떤 작품 또 보고 싶으신지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극사실주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져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는 정말 정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이제 표면적인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관계를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좀 다 떠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오랫동안 응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누군가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지금은 굉장히 어떤 발언할 기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좀 가만히 듣거나 가만히 보는 시간들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나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고 그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저도 이제 뭐 사실 이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던 항상 이번 작품 만들면서 이제 그런 명제들이 조금 이렇게 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든 드라마는 그냥 정말 외적으로는 정말 정반대의 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저는 되게 스타일과 장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지만 만들고 난 제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 자체가 다 다르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바라보는 태도만 견지하면 어느 누구와도 다 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멀리 응시하는 시선이 저희 포스터에도 있잖아요. 백델이에요. 이름이 백델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백대리가 눈이 되게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눈이 많은데 그 눈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 백대데이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렇게 와서 이런 작품들을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이 다양한 시각을 더 얻어간다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잘해달라고 늘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백대데이가 풍성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토크를 시작으로 내일 또 이렇게 시상식과 또 토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일도 많이 오늘 좀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늦게까지 행사했는데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요일까지 다른 작품들 못 본 작품들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